안 나오는데. 괜찮아. 오랜만에. 내가 지금 대낮부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초단이랑 오늘 필라테스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요. 초단이 촬영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가복도 입었답니다. 여기 같은데, 여기 이거는 4층으로 갔거든요. 여기 언니인데? 여기 치컨데? 뭐지? 어디지? 저건 머리가. 아, 장필이. 어떤 분모인지 모르겠어요. 선님 매니저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카페 안에 사람들이 저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 아, 안녕하세요. 초단님 매니저 오셨습니다. 제가 길을 못 찾아서 저희 데리러 오셨습니다. 제 뒤에는 초단이 매니저, 제 오른쪽에는 저희 매니저이십니다. 최단다. 여기 있는 거 기구 하나씩 다 해보셨어요? 저 옛날 필라테스 다 했었는데 진짜 반대가지고 기본적인 운동도 해야 돼요. 초단이 떴다. 못하는 게 없는 사기캐. 아, 감사합니다. 커피도 이렇게 써주세요. 쉬는 시간. 세상 어때? 나 잘해, 생각보다. 진짜 생각보다 잘합니다. 아, 훨씬 나을 것 같아. 불편하지 않아? 나는 시원한 게 약간 고문 같은. 맞긴 해. 이제 뭐 하려나? 그래. 제가 떡볶이 먹다가 이게 튀김을 흘렸는데. 뭐 좀 지린 것 같아. 이건 몇 시간째 없으시질 않아요. 이거는 지렸다. 난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기름 잡고 가시죠. 이제 다시 2부 촬영 시작. 네? 우리 국기 뽑았어. 그러게. 뭐 열심히. 너 필라테스 어때, 후기? 나한테 필요한 것 같아. 아, 나 무슨 골반 아까 틀어져가지고 다리 길이 아주 다른 거 같아. 깜짝 놀랐어. 와, 이렇게 힘든 운동 있다고? 약간 체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만하게 왔는데. 인정.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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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사나! 초사나! 이게 복싱이 텐 있고 다음에 이제 제 친구가 혹시 다이어트 하려고 나갔는데 3개월 정도 했어. 이거 말이야. 근데 그럴 수 있어. 우리 각자가
하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오래 한다. 나 이거 어려워지겠지. 그냥 잼만 할 거. 최고. 쎄. 진짜? 아니 근데 안 알려줬는데 아빠를 쓰면서 잼을 한다. 난 한 번도 없었어. 아, 유치원 때. 유치원 때. 너무 예뻐. 그래서 경력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오래진 말. 너무 양해를 알려줬는데 태권도인데? 저는 다음에 만났을 때 복싱 도장을 가는 거. 그럼 이거 한 번만 해줘. 이렇게 내일이 너무 커가지고 주고 합쳐볼게. 한번 가도 되죠? 저희 목적지는 없고요. 지금 매니저님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매니저님도 딱히 뭘 아는 것 같진 않습니다. 산책 중. 정도야 뭐. 최전성. 편 정도면. 이번에 복지는 굉장합니다. 맞아요. 주제를 맞추는데. 얼굴 안 나와. 목만 찍고 있어. 예쁜데? 저는 또 여기서 너무 추워서 깔깔이를 불거원. 분명히 매니저님 옷을 사러 갔는데 상 건 다 내 뿐이었다. 결과는 따숩다. 번째 목격했다. 그녀의 굵어 현장.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사실 모든 게 다 잘 어울리는 게 아니야. 확. 이런 게 맞는 것 같다. 서울의 밤. 나나 어쩌고 밤. 나나나나나 그 김진호 노래 뭐더라? 서울의 밤. 강진호 좋아하는데. 내가 노래 못해서 너가 못 알아듣는 거야. 돼지고기 집합이 어딨어? 2층? 어, 2층 저기, 저기 있는 게 약간 이런데. 약간 어. 여기다. 봐, 저기 가자. 와우. 쇼핑. 저기요. 저희 삼겹살 3인분이랑 공깃밥 하나랑 네. 김치찌개 하나랑 네,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날라갔어. 아니 이거 아 뭐야 박살냈어. 죽었네? 어? 제 무지를 못해서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네. 저는 이제 브이로그를 마무리하고 방송을 하고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방 고생했어요. 다음에 초반 중으로 가겠습니다. 오세요. 컨대 측정하러 오세요. 컨대 측정.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완전 유튜버네. 야 너가 유튜버야. 저 아닙니다.